안녕하세요. 지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카밀라입니다. 오늘은 지꾸미기 홈스타일링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해주신 강은님의 공간을 소개해드릴게요. 강은님은 약 5평의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셨는데요. 세로로 긴 전형적인 오피스텔의 구조였어요. 이번에 이사한 집에 창밖 풍경이 너무 좋아 이 뷰를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었지만 가구 배치가 어려워 스타일링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현님의 요청사항은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자격증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공부 공간과 휴식 공간이 나누어지길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짐이 많지 않으시고 평소 미니멀 스타일을 선호하셔서 공간도 그렇게 꾸며지길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가 매트와 폼롤러를 이용해 스트레칭을 하시기 때문에 일부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해주셨어요. 소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가구는 우드로 추천드려서 갖고 계시던 가구와 톤을 맞추고 미니멀한 느낌을 한껏 살려 꾸며주었습니다. 그럼 스타일링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지꾸미기. 먼저 휴식 공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창문 밖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방의 가장 안쪽에 배치해 주었어요. 침대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제품으로 헤드가 없는 깔판형 제품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창문 커튼과 베개가 서로 간섭이 생겨 사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돌려서 벽면으로 옮겨 주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는 잠들기 전 사용하던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협탁도 하나 배치해 주었습니다. 광현님께서는 집에서 공부와 생활을 함께 하다보니 휴식을 위해 빈백을 구매하셨는데요. 이 제품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 하셔서 새로 알라글제를 추천드렸어요. 총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 몸이 편안한 각도로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알라글자 앞에는 사용하시던 접이식 테이블을 놓고 바닥에는 밝은색의 러그를 깔아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모여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테이블과 의자 모두 접이식이라 요가 매트를 펴놓고 풍경을 보며 스트레칭하는 공간으로 변신도 가능해요. 알라글자와 협탁 사이에는 숲속에 집이 그려진 일러스트를 걸어주고 창문에는 공간의 전체적인 톤과 비슷한 우드 블라인드를 달아 빛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지꾸미기. 다음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부 공간입니다. 침대 옆에 위치해 있지만 파티션을 이용해 분리시켜주면서 집중력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타공판 파티션과 스트라이프를 함께 매치해 활용도는 높여주고 답답함은 덜어주었습니다. 타공판엔 선반을 이용해 잡은 화분을 올려주고 책상 앞 벽에는 초록빛의 공원 포스터를 붙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책상 뒤에는 갖고 계신 서적을 보관할 수 있도록 타워형 책꽂이를 추천드렸습니다. 타워형이라 공간 활용에 효과적이면서 시계나 간단한 소품도 올려둘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도 좋은 제품이라 더욱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수납 공간을 소개해드릴게요. 광현님께서는 원래 짐이나 옷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케아의 오픈형 옷장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이 오픈형 옷장을 가장 먼저 안쪽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이 옷장은 선반과 행거가 같이 있어 용도에 맞게 옷을 보관할 수 있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 원하는 면을 오픈해 놓을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이에요. 가장 아래 선반에는 종이 박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인터넷 선들을 정리해 주고 옷장 위에는 방에 잘 어우러지는 식물을 추천드려 생동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옷장 옆에는 옷장과 비슷한 우드에 햄퍼를 배치해주었어요. 기존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관하던 요가 매트와 폼롤러와 같은 키 큰 기구들을 보관할 거여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뚜껑이 없는 제품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햄퍼 옆으로는 사용 중이시던 전신 거울을 놓아주고 남은 공간에 청소기를 놓고 장 스탠드를 배치해 주었는데요. 조명의 갓이 자유롭게 회전해서 일부를 밝히거나 공간 전체를 밝히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지꾸미기. 오늘은 5평 원룸을 뷰를 즐길 수 있는 미니멀한 공간으로 꾸며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에 나온 가구와 소품 정보는 본문 링크를 통해 집꾸미기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카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